예, 3분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한다.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면 그러면 마이너스 2, X 그러면 Y는 X 마이너스 1분의 2X 마이너스니까 얘도 같이 해주면 2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요. 플러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고쳐준다. 그럼 이렇게 맞춰서 2 나오고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죠. 그럼 얘는 그림을 그리면 1,2, 1,1, 2 여기 점찍고 정근선을 그리겠습니다.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될 텐데 여기 절편을 잘 그려야겠지? X가 0일 때 Y 값은 1이네요. 1. 그림은 대충 그리면 안 되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에서 2분의 1까지 이 범위를 어떻게 그려요? 최대값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요, 요점 될 때고요. 마이너스 2 값을 넣어보시면 되죠. 마이너스 2.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1.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5 나요? 그러면 3분의 5. 이렇게 되고요. 2분의 1을 넣어보시면 돼요. 2분의 1. 2분의 1 마이너스 1. 분의 1 마이너스 1. 0 되네. 그죠? 0. 0이 최소값, 그리고 3분의 5가 최대값.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. 그래서 3분의 5. 한 번. 근데 저거 네. 범위 자, 이게 671번. 소리 안 나요. 괜찮아. 전화하고 X 마이너스. 아니, 이게 파우제라고 잠깐 멈추는 거예요. 그래서 얘가 한 점에서 만날 때를 생각해 보면, 얘는요, 이 파우제란 말은 독일어인가? 뭐, 선생님, 파우제? 포즈, 파우즈. PASE 말하는 거 이 포즈. 아니야? 이게 파우제예요? 파우제라고 읽는 거 아니야? 파우제예요? 이게 독일어로 아마 그렇게. 우리 그냥 파우제라고. 넌 알지? 파우제. 몰라요? 저게 무슨 파우제예요? 아, 멈춤이란 뜻으로 그런 게 있구나. 아니지. 근데 영국 배울 때 이거 뭐라 해? 파우제라고 읽었단 말이야. 독일어 맞아, 독일어. 자, 그래서요. 얘는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. 뭐라고 읽니? 포즈? 뭐라고 읽어요? 발음 기호쳐봐요. 아니가 이거 뭐라고 읽어요? 이게 좀 이상하지? 아이예 아니 뭐예요? 아니 A, U, S, C 맞아. 그래서 이렇게 하면 1이고요.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3 이렇게 됩니다. 네,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거꾸로 그려지는 거야. 이렇게 한 다음에 1, 마이너스 1,1이죠? 얘는 마이너스 1,1. 요 점을 점근선으로 이렇게 한다. 한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어요. 그림이 그려지겠어요. 자, 그러면 X에다 0을 넣으면 마이너스 2네. 그리고 마이너스 1 지나고요. 그 다음에 Y가 0일 때는 X는 2를 지났나요? 이렇게 지나는 거예요.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날 때 직선 y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 절편이 1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양수 k가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어떻게 보지? 한 점에서 만날 때. 한 점에서 만날 때. 보통 두 점에서 만나거든. 아, 세로를 이렇게 하면 한 점에서 만날 때. 양수 k가 어라? 잘 모르겠냐? 시도 풀겠어요. 이렇게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2는 kx 플러스 1 이렇게 한 다음에요. 얘를 2차 방정식으로 풀겠어요. 아니, 원래 이렇게 푸는 거야. 그래서 얘를 양변에 x 플러스를 곱해요. 그러면 x 마이너스 2한 다음에 kx 플러스 1. 그림을 너무 이상하게 그려가지고 잘못 알아보겠어. 그래서 얘를 풀면 kx의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 x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2니까
kx의 제곱 플러스 1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x죠. 그러니까 kx 1로 넘으면 플러스 3은 0. 한 점에서 만나니까 0이 되겠어요. kx 제곱 마이너스 4k 곱하기 3은 0. 그러니까 얘는 k 제곱 마이너스 12k는 0. 그래서 k는 12, 0이거나 12. 근데 0이 될 수는 없죠. 그럼 직선이 안 되잖아. 양수니까 12. 그러니까 12. 그럼 네. 그 점을 보시면